역할이 나와. 근데 악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데 일본 순경이 안 나오는데 무슨 독립군이 나타나노? 맞아 맞아. 그냥 한국에 이쁜 아가씨를 데려와서 귀를 탁 잘라버리고 코를 탁 잘라가지고 끈수를 올려. 그리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출시하는 데 써요. 그래가 일본에 가면 귀 무덤이 30만 개, 코를 베간 게 몇십만 개. 그 무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실제야. 그럼 우리나라 옛날에 내 시골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코가 없는 여자가 많아. 이만큼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그게 일본 사람한테 잘려간 여자들이야. 우리 시골에는 많았어. 그거 왜냐면 그거가 진주 쪽은 저 일본이 가까우니까.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코, 귀, 요거 피해가는 거야. 싹둑이. 그러니까 귀가 없거나 코가 없는 여자들이 많았어. 남자들은 달리기를 잘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여자는 달리기를 못하잖아. 그래서 일본놈한테 잡혀가지고 코, 귀가 잘려버려. 한번 코 없이 살아보세요. 맨날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런 아주머니들은 앵앵앵앵앵 이래요. 그리고 남편이 밤에 자다가 남편이 쳐다보면 무섭지 않겠어요? 그거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은 코가 제대로 붙어있는 것만도 불만이 없어야 돼. 행복해 안 해요? 코 있나 한번 만져봐요. 그거만 해도 만족해. 귀가 붙어있나 봐. 남편이 귀 안 떼간 것마다 다행이야. 만족하세요.